진주성은 그렇게 함락되고 성 안에 수많은 생명이 무참히 살육되었다. 거기에는 여자도 아이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성 안에 있었다. 며칠 뒤 일본은 승리의 자축연을 열었는데 이때 그 유명한 농계가 있었다. 농계는 외장 하나를 안고 난간물에 투신하였다. 히데요시의 계산대로 진주성 점령은 강화 협상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일본은 당당하게 요구하였다. 두 왕자는 보내드릴 것이니 먹고 떨어지세요. 하지만 조선 8도 중 4도는 우리 일본의 것입니다. 4도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입니다. 싫으면 강화는 없습니다. 진주성도 함락되었겠다.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우리는 곧바로 전라도를 장악하고 명나라를 향해 북상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강화 협정에 조선은 배제되어 있었다. 그 자리에 조선 대표가 있었다면 난리 날 소리였을 것이고 협정은 그 자리에서 깨졌을 것이다. 선조는 도승지 심의수를 심유경에게 보내어 강화를 반대하였다. 우리는 날마다 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기를 바랐었는데 무슨 강화란 말입니까? 오직 복수하여 원수를 갚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설 수가 없소이다. 하지만 그런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복수를 하고 싶다면 하세요. 대신 우리는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말 몇 마디로 협상을 하여 일본군이 물러난다면 크게 더 좋지 않겠소. 심유경은 조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강화를 체결하고 명나라 군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하지만 일본의 요구는 갈수록 더해졌다. 명나라 황제를 우리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조선의 왕자와 대신들도 인질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어지간한 심유경도 더는 참고 들을 수가 없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 관백전하의 뜻입니다. 그대의 관백은 혹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고니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도 가능한 요구가 아님은 알고 있었다. 그러지 말고 그대가 관백을 설득하여 요구사항을 좀 바꾸게 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고니시가 한숨 쉬며 말했다. 그런 말을 꺼냈다가는 제목이 달아나겠지요. 허면 귀국의 강화 조건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의 요구 조건은 간단하오. 첫째, 일본은 즉시 항복할 것. 둘째, 모든 군사들을 조선에서 완전히 철군할 것. 셋째,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것. 듣기를 마친 고니시가 물었다. 나 역시 묻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한 조건이라 보십니까? 결국 강화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적어도 두 사람은 협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주위의 분위기는 그러하지 못했다. 일본이 임해군과 순하군을 방면하자 명나라도 만여 명의 군사만 남기고 모두 철수했다. 마치 강화는 다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는 것 같았다. 결국 고니시는 휘대의 사기극을 기획하였다. 이 분위기에 강화가 결렬되면 우린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요? 각자의 조정으로 돌아가 서로의 요구 조건이 모두 체결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기였다. 고니시는 명이 굴복했다고 속이고 심유경은 일본이 항복했다고 속였다. 고니시는 겁도 없이 히데요시의 이름이 들어간 가짜 항복 문서를 만들어 명나라에 보냈다. 명에서는 일본이 항복했다고 믿고 사신을 보내 히데요시를 순화왕으로 봉한다는 칙지와 금인을 보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었다. 황제의 칙서가 왔음에도 히데요시는 예의를 갖추지 않고 시종일관 뻣뻣하게 허리를 세우고 있었다. 그로서는 항복 사신이 온 것이라 생각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책봉사가 매우 당황했는데 심유경이 대충 둘러댔다. 원래 일본이란 나라가 예절도 없고 무식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그곳에는 조선 사절단도 와서 관백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히데요시는 그냥 무시하고 만나주지도 않았다.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사기극은 그렇게 이루어지나 싶었다. 하지만 다음날 축가연에서 문제가 터졌다. 분위기도 좋은데 황제의 칙서를 가져와 읽어보아라. 그거나 들으면 술을 마셔야겠구나. 히데요시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칙서를 직접 읽을 수 없었다. 고니시는 미리 칙서를 읽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이쇼 조타이에게 당부했었다. 칙서를 그대로 읽었다가는 또 전쟁이 시작될 것이요. 부디 내가 말했던 대로 다르게 읽어주시오. 하지만 그는 있는 그대로 읽어버렸다.
히데요시는 난리가 났다. 이게 무슨 개뼈다귀 같은 소리인가? 내가 고작 명나라 신하나 되자고 이 난리를 피웠던 줄 아나? 감히 누가 누구더러 왕으로 봉하네마네야. 결국 히데요시는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 생애 가장 큰 분노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명나라 사신은 도망치듯 일본을 떠났다. 어이 권희씨. 예 관백전아.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게... 고니시는 할 말이 없었다. 히데요시는 사기극의 주모자 고니시에게 할복을 명하였으나 평소 총애하는 요도도노의 간청으로 겨우 목숨은 살려주었다. 너는 죽어 마땅한 짓을 저질렀으나 내가 살려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확실한 공을 세워 관백전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어떤 공을 세우겠다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말하라. 이순신을 잡겠습니다. 히데요시는 결국 다시 전쟁을 선포하였다. 1597년 정유재란이 시작되는 것이다. 빨리 일본을 떴던 사신들은 아직 붙어있는 목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사신이 말했다. 마음도 뒤숭숭한데 우리 고스톱이나 치는 것이 어떠합니까? 사신 일행은 그것이 좋겠다 하여 모두 즐겁게 고스톱을 치는데 문득 한 사신이 말했다. 정유재란이 발발했습니다. 1597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임진왜란이 시작될 때는 159 있을 때가 아니라더니 정유재란에는 1597 시간이 없다니 그게 말이오 방구요. 난들 어쩌겠소. 백그 인간이 대본에다 이렇게 말장난을 해놓았으니 원래는 고스톱이 아니라 다른 걸 치려고 했소. 그게 무엇이오? 그런 게 있어. 전쟁을 다시 하겠다는 일본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조선 수군부터 박살낸다. 둘째, 호남을 점령한다. 셋째, 무자비한 살육을 벌려 조선 왕이 알아서 굴복하게 만든다. 이번에는 명나라를 친해만해 하는 허황된 목표는 잡지 않았다. 그냥 조선의 사도라도 먹겠다는 것이 그들의 1차 목표였다. 하지만 다른 건 자신 있었지만 조선 수군을 무력화시키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이순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고니시가 풀어야 할 숙제였다. 그도 큰소리 뻥뻥 치긴 했지만 무슨 수로 이순신을 이길 수 있겠는가? 내놓으라 하는 장수들이 모두 이순신에게 겁없이 덤볐다가 처참하게 박살났다. 하지만 고니시는 사기극을 용서받는 대가로 확실한 전공을 세워야 했다. 그러지 못한다면 언제든 다시 할복명이 떨어질 것이다. 하여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생각을 해보았지만 이순신을 잡을 계책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문득 가토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고니시는 안 그래도 기분 안 좋은데 가토까지 보이니 짜증이 났다. 아휴, 저 꼴보기 싫은 놈이라도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말을 뱉는 순간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역시 난 천재야. 고니시는 가토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지난 철군 과정에서 나를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 늦었지만 참으로 고마웠소이다.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같은 일본 장수를 버리고 가는 것은 국가의 치욕이라 생각하여 도운 것일 뿐이요. 어떻소이까? 공과는 그만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나는 그대와 가는 길이 달라 친해질 수는 없을 것이요. 어쨌든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공에게 한 가지 도움을 주고 싶소이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공은 공의 일이나 잘하시오. 이순신을 잡을 계책인데 그래도 관심 없습니까? 한편 이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고 본영을 한산도로 옮겼다. 한산도는 지리적 이점으로 방어하기가 유리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수군이 호남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목이 견내량이었는데 한산도는 견내량을 지키기에 유리하였다. 그리고 일본 육군과 수군의 협공을 받을 위험도 줄일 수 있었다. 이미 진주성까지 함락되었으니 육지와 연결되는 기존의 본영은 아무래도 불안하였다. 본영을 한산도로 옮긴 이순신은 자주 출정하여 일본군에게 싸움을 청했지만 그들은 외성에 짱박혀 절대로 응하지 않았다. 일본군은 성 쌓는 일 하나만큼은 굉장히 잘하였다. 성의 견고함도 견고함이지만 축성 속도도 대단히 빨랐다. 그들은 고대부터 군사적으로 발전하면서 축성술과 성벽 건설 등의 기술이 발전되어 왔었다. 특히 전국시대의 오랜 내란은 튼튼한 성을 쌓는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고
중국의 축성술, 유럽의 기술 등도 적극 받아들여 일본 특유의 건축술로 융화되었다. 그런 튼튼한 성에 짱박혀 도발에는 일체 응하지 않으니 도무지 방법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조로부터 명이 떨어졌다. 첩보에 의하면 외장 가등청정이 곧 군을 이끌고 상륙한다고 한다. 산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가덕도에서 기다렸다가 상륙하는 왜적들을 물리치도록 하라.